예를 들어서 어떤 노란색과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 같은 문신을 가지신 분들이 아, 제 친구는 등에 있는 레터링은 진짜 깨끗하게 잘 지워졌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진료를 끝내고 바로 하느라 가운을 입고 진료복 그대로 방송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입을 옷도 없어서 가운만 계속 입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타투나 우리가 뭐 아이라인이나 아니면 눈썹에 요즘에 문신 많이 하시죠? 이러한 문신의 제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2부에 걸쳐서 내용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신의 원리입니다. 문신이란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 바늘로 피부의 표피를 뚫고 진피층이라는 안쪽 부분에 잉크를 던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러한 잉크가 진피층에 존재하면 우리 몸의 청소기, 마크로파지라는 세포가 이러한 잉크를 잡아먹고 림프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잉크가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신체에 남아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진피층에 남아있는 잉크, 즉 문신인 것입니다. 몸의 색이는 타투, 그러니까 문신, 그리고 henna, 그리고 아이라인이나 이제 눈썹 부분에 우리가 반영구, 화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헤나는 로소니아 알바 등의 식물의 색소를 이용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이제 문신의 진피층이 염색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표피층이 염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 3주 안에 각질층이 탈락되면서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라인이나 눈썹에 하는 반영구 화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화장을 오랫동안 신체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문신에서 유래된 방법인데요. 문신에 비해 훨씬 얕은 층에 침투시키며 이때 넣어주는 색소의 주된 성분이 아이언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흐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레이저로 문신 제거를 하더라도 추후에 이철 성분이 남아서 붉은색을 남게 되어서 나중에 추가적인 문신 제거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를 기계나 이제 화학적 박피제를 통해서 이제 박피를 하거나 아니면 냉동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살을 아예 절개해 버리는 절개술 등을 시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레이저를 통해서 문신 제거를 합니다. 큐 스위치 레이저가 이러한 문신을 제거하는 레이저인데요. 이러한 레이저가 타투 입자들을 잘게 분쇄시키고 이 잘게 분쇄된 애들이 아까 말한 우리 몸의 청소기, 마크로파지가 잡아먹고 림프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게 하는 그런 원리로 제거하는 게 레이저 문신 제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하는 문신 제거의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레이저에 기계적으로 때리는 효과로 문신 입자를 잘게 깨뜨리게 되는데요. 이때 기계적으로 때리는 효과, 즉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뿐 아니라 레이저가 열 에너지를 발생해서 나타나는 포토 서멀 이펙트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주변으로 열 전달이 너무 크고 길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잉크 입자 주변에 있는 우리의 피부 조직들이 손상을 받아서 흉터 변화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투 잉크를 분쇄시키고 대신 주변 조직으로의 열 전달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조사 간격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이는 나노초 단위의 이러한 레이저들보다는 피코초 단위로 조사가 되는 피코레이저가 훨씬 문신 제거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즉, 더 잘게 쪼개진 레이저 조사의 간격으로 더큰 피크 에너지, 즉, 큰 출력을 나타내는 피코레이저가 이러한 문신 제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 색소 질환들보다 바로 이러한 문신 제거에서 피코레이저가 기존의 나노레이저보다는 훨씬 더 효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문신 색깔에 따라서 레이저의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신의 색소들은 각자 특정한 빛의 흡수 영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색소에 흡수가 잘 되는 레이저 영역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란색이나 초록색은 레이저를 통해서 분쇄가 어려운 색깔인데 반면에 우리가 푸른색이나 검정색은 레이저를 통해서 문신 제거가 잘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란색과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 같은 문신을 가지신 분들이 아, 제 친구는 등에 있는 레터링은 진짜 깨끗하게 잘 지워졌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Q스위치 엔디아그 532나노미터의 레이저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노란색의 흡수가 잘 되고 Q스위치 루비, 즉 694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는 이제 초록색이나 아니면 좀 어두운 색의 흡수가 잘 되고요. Q스위치 엔디아그 1064나노미터의 파장대의 레이저는 이제 모든 어두운 색의 흡수가 잘 되는데 대신 멜라닌이나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 같은 멜라닌이 높은 이러한 어두운 색을 띠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문신 제거에 탁월한 레이저가 바로 이 파장대의 레이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장을 가진 Q스위치 레이저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나노초 단위가 있는 거고 또 피코초 단위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피코초 단위로 조사 간격이 나오는 레이저가 훨씬 문신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문신 제거의 원리나 아니면 문신 제거 시에 레이저가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